네, 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. 네, 저는 선지학구 티어에서 김태성 역할 맡았던 배우 송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촬영했는데요. 너무나 재밌게 찍었고요.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요.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때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태성이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태성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2008년의 모습을 그래도 좀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, 좀 여유롭고, 그리고 능글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매 순간 어려웠고요. 근데 그치만, 태성이를 만나서 되게 재밌게 할수 있었고, 그중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뽑자면, 아무래도, 허세의 말투나, 좀,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어떤 그런 멘트들을 할 때마다 전 정말 네, 어려웠습니다. 네. 우석영이랑 혜윤이 누나랑 너무너무 재밌게 찍었고요. 제가 사실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두 분께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워낙 에너지 넘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전그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티키타카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태성이 역할도, 다른 역할도 이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. 2008년 김태성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어떤 역할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, 또 오게 된다면 좋은 역할로 올 테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의사항 잘 지내고 있나요?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, 태성이 너무 재밌게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. 네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네, 김태성 역할의 송건이었고요. 앞으로도 많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